풀은 거실 3.1m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실입주금 3천이면 D귿자용 주방 아주 훌륭합니다. 안방 사이즈 3.2m면 두 분이 사시기에는 아주 훌륭합니다. 이 정도 메인 욕실이라면 두 분이 살기에는 아주 훌륭합니다. 따라리리라라.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 부천시 약대동에 위치한 시쭉빌라입니다. 한계동 5층 8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주차 자주식 주차 100%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부천 IC가 가까워 서울 진입 10분, 부천시청역과 상동역 버스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천체육관 도보 5분 거리,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자리잡고 있으며 학군으로는 부천초, 중원초, 중원고등학교 등 가까운 거리에 탄탄한 학군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진입과 인프라 및 학군도 탄탄한 오늘의 신축빌라, 자 함께 보시죠.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야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의 예스맨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게 운동을 먼저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탈 거야? 빨리 내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운동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 현장 앞에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깨알 조그만 공원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보시면 길이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기 보이시나요?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 투룸 현장인데요. 자, 한계동 5층, 그 다음에 총 8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투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쉽게도 호실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가성비 좋은 투룸 찾으시는 분들은 오늘 현장을 주목해서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희 예스맨과 투룸 현장 같이 보러 가시죠. 고고! 고! 가시죠. 와우, 건물 이쁘네. 아우, 이쁘다. 자, 여러분들 전실입니다. 자, 전실 보시면 자, 이쪽에 신발장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실공원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바닥 보시면 블랙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 신는 신발 넣을 수 있는 공간 충분히 잘 되어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자, 일반소통 버튼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중문은 자, 3단형으로 슬라이드로 깔끔하게 잘 열립니다. 오늘 투룸 현장 같이 보시죠. 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쪽에 이제 메인 욕실과 자, 안방이 있고요. 이쪽엔 거실과 입원방이 있습니다. 자, 안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가시죠. 자, 안방입니다. 안방. 자, 안방 사이즈 보시면 3.2m, 3.1m입니다. 야, 투룸인데 크다. 그죠? 투룸인데 안방 사이즈 엄청 넓게 잘 나와 있어요. 예. 보시면 더블 침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충분히 잘 되어 있고요. 예. 붙박이장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 옆에는 다용도실이 있는데 다용도실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예. 가시죠. 자, 다용도실입니다. 자, 다용도실 보시면 이중창으로 깔끔하게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쪽 조망 보시면 이쪽 앞에가 공원이에요. 공원. 야, 산책하기 좋겠다. 그쵸? 그리고 또 아파트 보이시는 거 보이시나요? 아, 자, 여기 약대동인데 자, 공장 네. 근처가 아니라 자, 아파트 단지가 있는 근처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호실 긴급하게 해약이 나와서 마지막 한 호실 남았습니다. 2층에 한 호실 남은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바닥 보시면 미끄럼 방지 타일로 깔끔히 시공되어 있고 자, 이쪽에 수전 시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워시타워 놓으시면 아주 좋겠죠. 자, 그리고 보일러도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안방 다용도 욕실 아주 꿀입니다. 자, 안방 보셨습니다. 자, 그럼 메인 욕실 한번 보러 가실까요? 자, 호호! 자, 메인 욕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메인 욕실 사이즈 아주 준수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아주 넓어요. 자, 그리고 벽면 보시면 그레이 톤과 베이지텍 톤으로 자, 무광 타일로 깔끔히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10번 거리 잘 마련되어 있고요. 자, 샤워 시설, 해바라기 수전까지 깔끔히 다 시공되어 있고 자, 위에 보시면 이렇게 환기창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거울 선반, 그 다음에 젠타의 선반, 세면대, 그리고 변기까지. 욕실 괜찮습니다. 수리룸 욕실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그죠? 네. 공간이 아주 넓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기 호실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긴급 해야 돼갖고, 저희가 또 긴급으로 찍으러 온 겁니다. 신혼부부들이 살기에 아주 좋은 집이에요. 자, 메인 욕실 굿입니다. 자, 메인 욕실 보셨습니다. 이제 바로 주방 보실게요. 주방. 짜잔. 야, 이게 3룸 주방이지 어때? 2룸 주방이냐 이게. 그렇죠. 자, 보시면 D귿자 형태로 아주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네. 자, 위에 보시면 화이트 톤의 수납 공간 아주 넉넉하게 잘 되어 있고요. 아, 이거 뭐지? 여기도 수납 공간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자, 투룸이라고 해서 없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환기창. 잘 되어 있네. 주방 환기창 잘 되어 있어요. 자, 이쪽에 보시면 3구 전기 쿡탑 잘 마련되어 있고, 후드도 같이 스마트 경영형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싱크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양문형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의 공간 충분히 잘 마련되어 있어요. 식탁등도 아주 이쁘게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방 2인 가구가 살기에는 딱 좋은 주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방도 꽃입니다. 자, 이제 바로 여기 옆에 보이시는 2번 방으로 갈게요. 자, 고고! 자, 2번 방입니다, 여러분들. 자, 2번 방 사이즈 2m40, 2m40이에요. 자, 2번 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이쪽에 드레스룸으로 만드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옆에 보시면 이중창으로 깔끔하게 잘 시공되어 있고, 소음 차단 및 환기 아주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2번 방 작지 않습니다. 아주 굿입니다. 자, 2번 방 보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거실 보시겠습니다. 거실. 이야, 거실 아늑하니 따뜻해 보인다, 이거. 거실 어떠십니까? 거실 공간 아주 네.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거실 사이즈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거실, 투룸 거실 3.1m입니다.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무상으로 들어가고요. 자, 전동 이쁘게 잘 달려 있어요. 자, 그리고 소파홀 같은 경우에 자인용 소파 들어갈 정도로 아주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아트홀 보시면 누광 타일로 아주 깔끔하게 잘 시공되어 있어요. 이쁘다. 창문도 보시면 자, 이중창으로 개방감 있게 크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장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2인 가족이 살기에는 아주 적당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자, 3m의 거실 아주 굿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현장 어떠셨나요? 자, 오늘의 현장 또 긴급하게 달려라 S맨으로 왔습니다. 자, 오늘 현장 부천시 약대동에 위치한 현장인데요. 자, 약대동 하면 공단단지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자, 여기 현장은 아파트 단지가 있는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는 곳에 마련된 신축 빌라예요. 오늘 바로 옆에 있는 호실이 계약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긴급하게 계약이 나온 호실이에요. 2층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분양가격 궁금하시죠? 자, 여기 투룸 분양가격 2억 중반입니다, 여러분. 아, 괜찮다. 싸죠? 예예. 예. 그렇기 때문에 호실이 여기 하나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다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인기 있을 이유가 있네. 그쵸. 네. 가성비 정말 괜찮은 투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자, 실입주금 3,000이면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담보대출로는 4,500까지 가능하세요. 자, 여러분들 가성비 좋은 투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현장이 궁금하시다면 긴급으로 이쪽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자, 여기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또 S맨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 한마TV S맨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꿀매물을 찾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스! 예스! 예스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